enough minerals, not? Oh, what's new? Oh, 이번에는 오랜만에 한번 셔틀 리버 드라곤 올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번에 한번 최적화 잘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셔틀 리버 올인이나 뭐 3게이트 이런 것처럼 크롭을 조금 쉬면서 올인 치는 빌드는 그냥 상대의 생 더블은 그냥 배제하고 경찰 약간 늦게 가세요. 그게 나아요. 이게 게이트 서치 뭐 가스 서치 이렇게 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원래 하려던 게 더 잘 안 되니까 최소 코어 서치 정도가 아마 적당하고 아니면 토파일런 서치 해도 되고 빠르네요. 생 더블 아닌 것만 봐도 충분하죠. 근데 이렇게 되면 혹시 다크 때문에 좀 하기 싫긴 한데 로봇 짓고 그때부터는 이제
그러다 보니 쇼미가 쇼미 되고 근데 뭘 사는가? 아, 상대 멀티 3개시네. 네,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초기 그 뭐야 수리버까지 모아가야 돼요. 자, 셔틀리버나 쇼옴리를 했는데 상대가 멀티 3개시다. 그러면 트리버를 모아가세요. 어차피 상대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거 그거 받아칠 수도 있고 괜히 원리버로 갔다가 애매하게 막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늦더라도 트리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. 상대는 어차피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멀티 먹고 있는지 뭘 하는지 뭐 아예 몰라가지고 대처가 좀 힘들어요. 뒤늦게 로보텍스 가도 힘들고 뭐 오게이트 같은 거 해도 힘들고 조금만 더 빨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셔틀 쇼옴리가 아니라 셔틀 리버를 했어도 똑같아요. 셔틀 리버 해도 최대한 숨기면서 해야죠.